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텃밭인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누가 저에게 제라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라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랬나 봐요. 송아님께서 제라 나눔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아직은 제가 제라를 잘 몰라서 어떤 게 어떤 꽃으로 피는지 그런 거잘 모릅니다. 그런데 포장은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6개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름은 아직 잘 모르니까 꺼내놓고 다 펼쳐지면 아, 얘는 이름을 달고 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님께서 보내주신 제라는 6개 포트가 왔는데요. 자, 플럼 램블러 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잎사귀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것은 애플 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짚기 한게확 다릅니다. 너무 예뻐요. 엄청 순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토 핑크. 네, 아리스토 핑크고요. 아리스토 핑크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젤 아이스 오렌지입니다. 엔젤 아이스 오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나 그거나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아리스토 핑크입니다. 아리스토 핑크가 세 개. 엔젤 아이스 오렌지 하나, 애플 사이다, 플럼 램블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제라랑 비교해보니까 순짚기 한게확 다릅니다. 제가 송아님 덕분에 와, 순짚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애플 사이다 보니까 순짚기 한 부분에서 세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집 거는 제가 아직 순짚기 한 거에서는 꽃이 폈고요. 순짚기 한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꽃이 폈고, 순짚기 하지 않은 건 아직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송아님 거 보고 잘 배워서 순짚기 잘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순짚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꽃대를 막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꽃가게에서 사왔던 화분이죠. 송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